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제목. 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냐? 이거 맛있어 보이는군요, 뭔가. 아, 근데 자리 놀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어디다 놓냐? 자리 없는데? 자리가 없어. 펩시. 자리가 없다.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족발이 왠지 맛있어 보입니다. 족발이 맞네, 생각보다. 색깔이 좋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색깔이 좋아. 맛이가 나쁘지 않네요. 보쌈? 빛을 좀 막아야겠는데. 보쌈? 족발? 족발? 오케이. 좀 무거워. 이거 무말랭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김치, 야. 김치도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아시는 분? 이거 뭐냐? 이거 맛있어 보이더라? 생선인데, 생선인데 뭔지 모르겠어. 생선 같은데 아닌가? 생선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뭡니까? 생선 아닙니까? 생선 같이 생겼는데. 일단 뒤로 빼봐. 여기에서 넣어 먹으라는 건가? 김치전.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이걸 또 어디다 놔야 되지? 마이크를 좀 멀리 해도 되나? 아니 모르겠다. 채소 냄새 나는 거군요. 이건 안 먹을 것 같은데. 아이고. 새우젓. 여기다 두면은 컴퓨터 전원 누를 것 같은데. 불안하다, 불안해. 요게 막국수겠군요. 근데 자리가 없어 죽겠네. 뻑뻑하다잉. 허허허. 분해를 시켜야 하는데. 됐어. 이거부터 한번 맛보도록 하죠.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쌈이에다가요? 김치를 얹어가지고 이것도 얹어서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이건 뭐냐? 생선 같은데. 아, 알았다. 알았어. 뭔지 알았어. 불족발이었군요.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같더라. 불족발이었군요. 좀 맛있다. 구경까지 하고 있군요.
맛있네.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많아. 아, 당연히 다못 먹을걸요? 근데 그냥 먹어도 밖에 말 먹을만하네. 불족발. 아, 어서오세요. 언제쯤이면은 펩시가 아닌 콜라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벌써 배부르기 시작했다. 아, 그럼 펩시가 나쁘진 않아요. 펩시도 맛있는데. 아, 근데 맵다. 어디선가 맵다. 어디선가 매워. 막국수인가.
아, 소짜리 시키려고 할때 소짜리 시킬 걸. 중짜리는커녕 소짜리도 못 먹겠네. 야. 중짜. 고맙습니다. 어떤 거요? 홀라 옆에 있는 게 뭔데요? 이거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하얀 이거요. 오이냉채. 이거 상추. 일단 김치도 처리했고. 막국도 읽겠습니다. 막국수. 개배부르다. 난리 났다. 한 3번 먹은 것 같은데. 5번, 6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 하루는 이거 하나 먹고요. 그럼 얘네들이 상하기 시작하겠지? 얘와 얘를 한번 먹고, 얘와 얘를 한 3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맛있는데 먹질 못하니 큰일 났군요. 큰일 났어. 아, 국수를 꼭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아, 전화 찬스 써야 되겠네.
뭐라고? 있어. 족발보쌈 먹을래? 안 먹어. 왜? 시켰는데 너무 많았어. 몰라, 이따 저녁에 나가야지. 아, 그래? 어. 3분의 1도 못 먹었어. 남겼어? 3분의 1도 못 먹었어. 방송했어? 그러면 이따 가서 먹을게. 3분의 1도 못 먹었어. 같이 먹으려고? 아니, 그거. 누나 이따 갈게. 그래. 야, 동아! 왜? 너 와인사츠 몇, 100 사야 돼? 100? 100. 100? 알았어. 야, 툴리랑 맞아? 아니, 안 입어봤어. 입어봐, 맞나? 전화 찬스 사용했습니다. 네네. 국수 안 먹어. 맵다. 불족발. 이 정도 양이면은 얼마치입니까? 요 정도 시자랄 있습니까? 시자랄. 88,000원이라뇨. 가격은 4.5입니다. 보쌈, 족발, 불족발이요. 제가 보기에는 한 4명 있었어야 됐네. 다 먹으려면 그날. 중짜리 시켰거든요. 진짜 많네. 와. 소짜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1인분은 없을라나? 와 진짜 많네. 와 장난 아니다. 아 왕김치네. 여기까지가 와 진짜 많네. 와 아아 이제 못 먹나요 저 이제? 아우, 개 많네. 아, 이거는 손도 안 될 줄 알았어. 예상한 결과였지. 아, 흘렸다. 아이, 아팠네. 우저씨. 손도 안 될 줄 알았어. 아우, 진짜 많네. 불족발. 4.5, 4.5. 어우, 매워. 처음에는 별로 안 맵다고 느꼈는데요. 지금 먹으니까 되게 맵네. 맛있는데 맵다. 엄청 매워요. 아 지났는데 매워. 진짜 매워. 느낌상 이게 이거네. 오케이. 아 느낌상 이게 이거예요. 사실상 셋 다 똑같은 거죠. 아무거나 끼워 맞추면 되지. 아 강아지 보였습니까? 잘 숨어 있으라니까 걸렸네. 등장시키겠습니다. 아, 저 가지고는 다 먹었어요. 세 번 먹었어. 방송 때 먹고, 끝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아, 그럼 족발보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